입술을 살고 있는 미코용구 에이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 제가 애교 틱톡 프렌즈 중국 화장팩.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그런 영상 다들 보셨나요? 화장을 지우는데 이게 화장 전후가 대박 차이 나고 막 이상한 게 막 코에서 나오고 막 턱에서 나오고 막 묘사하는 것들,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마치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뭔가 셀프 성형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중국 틱톡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한번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진짜로 사용하기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지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에서 막 뭘 띄어내. 턱살을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더 이게 V라인, 이거를 약간 강조하고 싶은 그런 테이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왔다! 필터 테이프! 한번 실험해봅시다. 진짜 V라인 되는지 안 되는지. 안에는 오! 반창고처럼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 턱살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끌어올려서 붙여. 이렇게 붙이고 이 테이프를 띄면 되거든요? 반대쪽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렇게 떼주고. 어때요? 약간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한번 여기도 한번 붙여볼게요. 약간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붙여 주고 이거 떼고. 오, 확실히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 않아? 오, 이게 좀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좀 티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모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어, 저 뭐야? 어, 저 V라인 테이프 붙였나봐! 아, 참!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나쁘지 않네요. 조금 미세하긴 하지만 약간 이제 좀 V라인이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나름 효과는 있어서 셀프로 이제 호다닥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약간 졸업사진이나 그런 사진 있잖아. 근데 아까 이 중국 영상처럼 완벽하게 막 갑자기 어? 요만했다 갑자기 뻥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정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코에서 뭐 이렇게 파네. 근데 코딱지인 줄 알았는데 코딱지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또 셀프로 코 성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해봅시다. 이걸 사왔는데요, 이게 영상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코 성형이 아니고 코 형성이래. 설명서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결하 코 속을 뒤오므리다. 입술을 살고 있는 미코용구 에이틴. 수직 상향 방치해 내 두 손끝을 가볍게 가슴을 쓸어내려야. 도대체 뭔 소리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그냥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코에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는 건가요? 제 콧구멍보다 얘가 너무 커. 아, 작은 것도 있네. 사이즈별로 있네. 아, 비교적 작은 걸 코에 넣어보겠습니다. 약간 꼬락서니까 이거 조금 꼴 보기 싫은데요. 참아주세요. 자, 이거를 뜯었어. 확실히 이 콧구멍이랑 다른 거 보이시죠? 근데 약간 이건 숙련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콧구멍이 작은 건가? 한번 보세요. 제 옆모습. 제가 이걸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과연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끼는 게 꽤 아파요.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막 코 뒤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고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안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속눈썹이 이렇게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 자석으로 붙는 속눈썹이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무나 다 이렇게 쉽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진짜로 쉽게 붙일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고요. 안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있어요. 이게 인조 속눈썹, 이게 속눈썹 붙이는 거, 이거는 뭐 이렇게 빗을 하고 속눈썹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안에는 속눈썹 붓상이 들어있어요. 이제 속눈썹을 하나 꺼내면은 속눈썹이 이렇게 두 개가 되거든요? 얘네가 자석이야. 이렇게 뷰러에다가 속눈썹을 붙여놨고요. 이 상태로 이제 내 눈썹에 딱 찝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위쪽을 맞춰주고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은 붙었어! 어때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붙여볼게요, 이거. 안 돼! 이거 뜯다가 제 소중한 속눈썹 채쌍을 잃어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내 쌍이었어.
약간 뒤쪽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놓고 어떤가요? 뭔가 굉장히 어색해. 한 이쪽도 붙여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어떤가요? 굉장히 어색하죠, 뭔가? 여러분이 봤을 땐 제 눈이 어떤 것 같나요? 지금 시야가 굉장히 약간 작아졌어. 그리고 속눈썹이 좀 많이 무거워서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게 살짝 불편하거든요? 이게 붙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엄청난 숙련도가 있어야지 잘 붙일 수 있다. 이런 느낌. 신기한 아이템을 냈다는 것은 기발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다라는 것. 중국 화장의 비법 세 가지를 한번 봤는데요. 이 V라인 테이프는 잘 사용하면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졸업사진 찍는 날 V라인을 살짝 이렇게 만들어서 찍으면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다. 얘는 점수를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점. 두 번째, 코수경이 아닌 코형성. 이 코형성은 딱 영상으로만 봐도 되게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위험한 걸 감지했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별 0점. 그리고 자석 속눈썹. 아이디어 정말 괜찮아요. 근데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막상 붙였는데 너무 부자연스럽다라는 게 아주 큰 단점이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이거는 한 2.5점 정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너무 신박해!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